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잎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참 많은 종류의 잎이 있죠. 이 중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잎 모양이에요. 여기 잎맥도 있죠? 자, 이제 먼저 사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중심선을 긋고요. 이제 가로선을 긋고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자, 그리고 잎의 아래가 기니까 이제 그린 원에 선을 이렇게 아래로 길게 그려서 아래를 뾰족하게 그려요. 여기 윗부분, 위에 쪽도 가운데 부분이 뾰족하죠?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잎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근데 여기 잎맥도 있죠? 잎맥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씩. 점점 이렇게 크게 그리면 돼요. 다 됐죠, 이제. 자, 매끄러운 잎도 있지만, 잎의 둘레가 뾰족뾰족한 잎도 있죠. 장미꽃들이 보통 그렇죠? 자, 그래서 뾰족한 잎을 그려볼 건데요. 아까 그린 잎의 둘레를 이렇게 톱니처럼 하나, 둘씩 그리면 돼요. 그 톱니가 다 위쪽으로 향하게 그리면 됩니다. 잎맥도 좀더 곡선처럼 살짝 곡선처럼 그리면 되고요. 다 됐죠? 자, 이번에 이런 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곡선 하나 긋고요. 자, 이런 잎사귀 있죠? 아까 그린 잎사귀. 그런 잎사귀가 양옆으로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잎이 많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서로 마주보게 줄기를 그리고요. 자, 그리고 잎을 그리는데 위보다 밑으로 갈수록 잎이 점점 커지게 그리면 돼요. 위에는 작게, 밑에는 점점 커지게. 위는 이게 덜 자랐으니까 작겠죠. 여기에 인맥도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렇게 난초처럼 긴 잎도 있죠. 자, 이런 잎은 과감하게 한 번에 쭉 곡선을 한 줄로 쭉 긋고요. 그런 다음에 위아래가 양끝이 좁아지게 다른 한 줄을 길게 그으시면 돼요. 이 잎은 제일 그리기 편하죠. 자, 아까 잎을 그릴 때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원을 그리고 밑으로 이게 길게 연결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잎을 그릴 때 이렇게 마른 물을 그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른 물을 그리고 그 윗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잎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잎의 모양이 위가 저렇게 통통하고 밑으로 좁아지는 잎이 있는 반면에 또 윗부분이 뾰족하고 밑에가 통통해지는 잎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한 거에 반대로 그리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잎맥 그리시면 되고 또 동그랗고 짧은 잎도 있죠.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면 되고 또 반대로 위가 뾰족하고 밑에가 통통한 이런 잎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은행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십자 모양으로 긋고요. 반원을 그려요. 그런 다음에 밑에 약간 둔각 삼각형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그려놓은 거그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모양 좀 내면서 그리시면 돼요. 좀더 곡선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밑에 부분도. 부채처럼 그리면 되고요. 됐네요. 자, 이번에는 단풍잎인데요. 단풍잎은 피자를 그리듯이 사방으로 이렇게 긋고요. 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잎이 8개가 달렸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선에 맞춰서 하나씩 그리세요. 잎이 밑에 갈수록 좀 작아지죠. 단풍잎도 이렇게 그리면 좀 쉽게 그릴 수 있죠. 근데 보면은 단풍잎도 자세히 보면은 잎둘레가 좀 뾰족뾰족하거든요.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인맥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 자, 완성됐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인맥도 있어요. 안에 보면. 그래서 인맥도 그려주고,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제 단풍잎 그리기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이런 모양의 큰 잎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가운데 선을 긋고요. 타원형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윗부분 하트 모양으로 한 다음 밑에 뾰족하게 하트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둥글게 인맥을 그려요. 이 선에 맞춰서 갈라진 잎을 표현할 건데요. 몬스테라라는 이 식물이 잎이 크고 갈라지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처음에는 안 갈라져 있는데 이 식물이 자라면서 옆에가 이렇게 갈라지고 구멍도 생기고 그게 이 식물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몬스테라 됐죠. 구멍도 몇개 그릴게요. 가운데 인맥 그리고 옆으로 인맥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완성되겠죠. 이런 야자수잎 같은 것도 있죠. 자, 이런 거는 큰 잎을 그린다 생각하고 기본형 잎을 좀 길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빗금을 그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눈에 잘 보이게 붓펜으로 그릴게요. 붓펜으로 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끝이 뾰족하게 이 난초 있죠? 난초 그린 거하고 비슷해요. 끝이 뾰족하게 잎을 하나하나씩 그리면 돼요. 그 난초 잎이 이 줄기에 하나씩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마주 보는 잎 그렸죠? 그 잎처럼 이 잎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갈수록 좀더 길어져요. 당연히 위는 덜 자란 잎이고 밑에는 많이 자란 잎이니까 그렇겠죠? 다 됐네요. 이번에는 구부러진 잎을 한번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얇고 이런 잎들은 잘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자, 이런 긴 잎의 경우에는 직사각형의 긴 종이를 접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접어서 세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접었을 때 여기 꼭지에서 뒤에 선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우리가 그렸을 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명암을 넣으면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접은 종이가 접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제 이 구부러진 잎을 볼게요. 이렇게 긴 잎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 부분이 구부러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근데 끝이 뾰족하니까 여기 끝도 뾰족해야 되고요. 여기 잎은 곡선이니까 종이하고는 좀 다르죠? 윗부분이 동그랗게. 이 부분을 동그랗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끝이 뾰족하게 됐죠? 그럼 여기 부분, 여기 선이 그대로 아래로 이어진 거 보이죠? 그런 다음 윗부분을 딱 지우면은 구부러진 잎이 되겠죠? 긴 잎뿐만 아니라 이런 잎도 구부러진 모양이 있죠? 자, 요런 모양은 이렇게 마른 물을 반으로 딱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이 마른 물딱 접히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접었을 때 뒤에 여기 가운데 그 가운데 선이 여기 이어지게 여기에다 곡선으로 잎을 그리면 돼요. 이 가운데 선이 인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겉에가 마른 모가 잎의 바깥이 되겠죠? 둘레 이대로 그리시면 돼요. 이 모양 따라서 그 가운데 인맥 있고. 이렇게 지워보면은 더 명확하죠?
여기에 하나씩 인맥이 있겠죠? 밑에 고 이어지는 인맥 있고, 가운데선. 그리고 밖에다 이렇게 인맥을 그려요. 이 안쪽에 명암도 넣을게요. 자, 입이 됐죠? 반대 방향으로도 있겠죠? 반대 방향도 똑같아요. 그 마룻무 있죠? 마룻무로 접은 거 요렇게 똑같죠? 요렇게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룻무가 딱 접혔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 마룻무의 가운데선 여기가 인맥이 되겠죠? 똑같이 입 모양으로 접은 마룻무에 맞춰서 곡선으로 입을 그려요. 가운데 접은 가운데 중심선이 인맥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안에 명암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론을 알고 보면 이런 입도 그리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런 입은 길어서 구불구불하잖아요. 이럴 땐 곡선으로 하나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입이 가운데 그 말리는 부분 있죠? 서랍 말린 부분까지 짧게 그려요. 입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하나 그리고. 여기 꺾인 부위에서는 입이 좁아지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예쁜 꺾여 있는 입이 되고요. 그냥 서 있는 입도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만약 이런 난초 입을 두껍게 그리면요. 튤립이 되겠네요. 튤립의 입은 난초 입보다 좀더 두껍게 이렇게 길게 그리시면 돼요. 이쪽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입을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입 그리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